하이 여러분, 6시에 인성이의 MC 뮤케이팝 제가 한번 폼님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5분 전인데요.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멤버들 생일에 이제 12시 때 가면은 생일 축하 글을 올렸었는데 몇몇 팬분들이 저보다 빠르시더라고요. 조금 약간 경쟁심 같은 게 있었어갖고 그래서 그 팬분들한테 얘기했더니 제가 그랬어요. 저 폼님 잘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폼님 못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. 판타지는 못 이긴다고요?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요. 못 된다에 확신하신대요. 여러분, 확신은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. 시계? 시계는 여기 있는데? 시계를 왜 찾으시지? 아, 이 시계. 이 시계. 아, 맞다, 맞다. 이거 알려주셨었구나. 미리 작성해도 된다고요? 반칙 아니에요, 그러면? 미리 작성해 놓을 수가 있나? 뭐야?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확인. 예. 신청 순위. 1순위밖에 없네? 이름. 김영빈. 오, 2분 남았다. 생년월일. 오! 여러분, 여기 예시가 저예요. 제 생일이에요. 생년월일 예시가 제 생일입니다. 신기하구만. 연락처는 없어요. 어? 판타지 3기 예매번호. 예매번호. 예매번호? Y00000000? 어, 30초 남았다.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. 바로 도전해보겠습니다. 한번 도전! 끝났다고요? 아직 6시가 안 됐는데? 실패했다고요? 갑니다. 깍! 연락처를 남겨야 되는데, 연락처 뭐야? 연락처? 왜? 아! 10초 늦었어. 연락처를 남겨야 돼? 근데 막 적어도 되네? 연락처 막 적어도 되네요? 어이, 그럼 말을 해주시지. 58초에 눌렀었어야 된다고요? 그 반칙 아니에요? 김영빈 순위 들면 갈비 쏘신다고요? 지금 13,490분이 보고 계시는데, 이분들 이거 다 캡처해놔야겠다. 저 10등 안에 들면 아시아 투어 같이 도신대요. 근데 여러분, 너무 저 기죽이시는 거 아니에요? 다안 된다 하시네. 해야겠다. 진짜 나 한다. 20분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. 오케이, 간다. 진짜 집중하자. 잘하자. 됐다. 안 내셨어요.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. 일단은 명단을 기다리다가 명단이 올라오면요.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. 명단 볼수 있나요, 여러분들도?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? 'Cause you are my girl.